안녕하세요. 바다장 돼지고기와 두부를 사용해서 오늘은 두부, 돼지고기, 짜글이를 자글자글자글 맛나게 끓여볼게요. 양파 썰어주시고요. 대파 한 뿌리, 어슷썰기. 청양고추 3개, 쫑쫑쫑쫑 어슷썰기로 썰어주세요. 두부는 바늘을 쑥 자르시고요. 삼삼 좀 도톰하게 썰어주세요. 미림 숟가락으로 하나, 국간장 3개, 마늘 3분의 2, 고춧가루 2개, 후춧가루 살짝 뿌려주세요. 그 다음에 조물조물 이렇게 고기를 묻혀놔주세요. 멸치는 촉촉하면 비린맛이 나니까 렌지에 돌려서 바싹 마른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팩에 넣어야 비린맛이 없어요. 다시팩을 넣고 여기 이제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다시팩을 충분히 우려낸 다음에 꺼내셔도 되고요. 이렇게 끓고 있을 때 양념에는 돼지고기 있죠? 먼저 이렇게 같이 넣으세요. 양파, 돼지고기와 양파를 넣고 보글보글 먼저 끓여주는 거예요. 고추장 3분의 2 정도 넣고 같이 보글보글 끓여주세요. 고기 넣고 다시팩이 끓기 시작한 지 한 10여분 정도 됐을 때 다시팩을 꺼내줄게요. 여기 이제 두부를 넣어요. 얼큰하게 고추도 넣으시고 파도 다 넣으세요. 이제 이렇게 보글보글 끓고 있을 때 간을 한번 보세요. 간이 싱거울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간은 소금보다 이걸 넣어요. 이건요, 새우젓 국물이에요. 새우젓 국물을 넣으면 감칠맛이 확 살아나요. 돼지고기가 들어갔을 때 새우젓을 넣으시는 게 아주 잘 맞아요. 돼지고기와 두부를 넣고 새우젓으로 간을 했더니 감칠맛이 업이 돼. 두부, 돼지고기 짜글이가 보글보글 완성됐어요. 따끈하게 해서 한 숟가락 이렇게 두부 올려서 드시면 정말 끝내주는 맛이에요. 후다닥에 두부 짜글이 끝났어요. 두부와 돼지고기가 만나서 두부, 돼지고기, 짜글짜글 짜글이가 완성됐어요. 따뜻한 밥에 한 숟가락 싹 넣어서 비벼드시면 정말 맛있는 짜글이. 제 영상 보시고 만나서 드셔보세요.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눌러주고 계시고요. 자주자주 놀러오세요.